네, 강프로입니다. 자, HLB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HLB가 금요일 날 1%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죠. 물론, 기대감이 작용을 해서 오른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리보세라닙의 FDA, 그쵸? FDA의 승인 신청이 있다. 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왜 올라가는지 알아야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올라가는지,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수급 관련해서도 체크를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 들어간 게 5월입니다. 5월달. 5월달에, 그쵸? 리보세라닙의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갔고, 아직까지 승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나올까요? 그쵸? 왜 외국인이 올라가면서 사재낄까요? 우선 수급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외국인이 지금 한달 새, 그쵸? 1880억 정도의 수량을 고가에서 계속해서 담고 있어요. 자, 여기 4만 원대를 넘는 그 구간부터 지금 한 5만 원 정도 하니까 20% 구간 동안 거의 한 1000억 이상의 물량을 다 쓸어 담았습니다. 자, 보세요. 500억, 270억도 하면 한 800억 되고요. 그리고 대략 한 1000억, 1000, 한 100억, 1200억, 300억, 1500억, 그쵸? 위쪽에서 다 쓸어 담은 이 1800억 정도의 물량이 여기서 하는 뭐 몇십억 이런 게 아니라 100억대 단위를 이쪽에서 다 쓸어 담았다. 그러면 4만 원 위쪽으로, 그쵸? 이 메이저들의 단가가 몰려 있다. 근데 다들 매집을 이 구간에서 잡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매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매집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언제 올라갈 줄 알고, 그쵸? 매집을 계속해 갑니까? 세력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세력들이 더 자금에 쫓깁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간에 치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예전만큼 주식시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어려웠죠. 근데 세력들은 오히려 더 쉬웠을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뭐 정보가 뭐 접할 수 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지금은요, 주식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어떻게 됐냐면, 종목들을 움직일 때 무조건 근거가 필요하고요. 그 근거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세력들이 바뀐 거예요. 그쵸? 종목들의 사이즈가 커지고 규모가, 그 시장 규모 자체가 커지면서 세력들의 주체 자체가 바뀌었다. 그쵸? 뭐 펀드, 그쵸? 조금 더 공격적인 뭐 헤지펀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매주, 매월, 분기별 계속해서 실적 평가를 받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 실적 평가를 받는데 여기서 매집을 계속해 가요. 그쵸? 그럼 안 물어보겠습니까? 너네 손절 언제 할 거야? 그 보고서 다 써야 됩니다.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구간에 무조건 신고가를 만듭니다. 자, 근데 세력들, 그쵸? 세력들은 우리보다 정보에는 빠르죠.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먼저 접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고가 매매다. 그래서 HLB는 지금 최악의 국면을 벗어났습니다. 이미. 그렇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이 진양곤 회장이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자, 장기 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5년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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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적자예요. 이번 분기 볼까요? 분기를 보더라도 278억, 335억, 295억 계속 적자예요. 돈이 계속 들어갑니다. 근데 이 돈을 다 갖다가 메꿔요. 그쵸?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든 다 메꿉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유상증자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진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는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올라간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 시장의 상황이 안 좋고 뭐 이런 뭐 기업들의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을 때 주가가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한다. 그게 HLB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을 먼저 보라고 했었던 이야기는요, 그쵸? 세력들, 그쵸? 메이저들이 매집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신고가 구간을 만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구간만 정확하게 공략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팩트다. 그쵸? 지금은 우리는 팩트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가격으로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얼마에 매수해야 될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 좋아질 만한 어떤 내용이 있다, 이것보다 우리가 나빠질 만한 어떤 내용이 있다, 여기까지만 딱 보자고요. 역으로 생각해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은. 자, 보세요. 장기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던 때가 있었죠. 근데 이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면, 뭐 가격이 더 낮아서, 아니면 여기보다 가격이 더 높아서 이래서가 아니라요. 이쪽, 그쵸? 14, 15,
그리고 17, 18, 그리고 19년 이때 구간에서는 정말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특히나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임상 1상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상한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0배씩 올라요. 2상 딱 들어가면.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숫자로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숫자로 찍는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FDA의 판매 허가 신청이고 그리고 실제 실적이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의 그 상황이 나왔을 때, 그렇죠? 그 상황이 나왔을 때가 꼭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 봐라. 이제 흑자 전환하고 충분히 돌 수 있는 상황이 나왔고 그리고 그 실적 개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조금 뭐 부진한 움직임이 아니라 너무 가파르게 이 실적 증가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꼭지일 가능성이 큰데 이게 쉽게 바뀌겠냐고요.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하는 그 총 기간은 1년, 2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정말 단기적으로 2주 안에 그렇죠? 수익급으로 끊어야 되고 장기 투자로 연결시켰을 때 3개월 안에 이 안에 다 끊어야 됩니다. 다 끊어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잡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시세의 시작점이라고 보는 게 맞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근데 그걸 몰라도 상관없다. 왜? 가격으로 반영해 주니까. 우리는 이 신고가만 파악을 하더라도 충분히 그렇죠? 가격적인 전략을 잡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격 전략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지금 얼마에 잡는지 신규로 매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그 보유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물량을 담아야 되는 가격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자 연말 이벤트로 소통방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일단 소통방은 지금 500분 정도 하고 있고요.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한다. 그렇죠? 지금까지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죠. 이 두 가지가 특징점이다. 자, 신고가 매매를 왜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릴까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자, HLB 뭐예요? 적자예요. 근데 왜 지금 외국인이 쓸어다보면서 올라요? 그렇죠? 매집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매집은 이 구간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최악의 국면을 지나온 HLB는 이제는 좋아질 일만 남았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신고가다. 이게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미증시도 마찬가지고 한국 시장에 있는 대형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렇죠. 12월 22일 8시 53분, 8시 54분, 8시 54분 이렇게 세 종목이 진행이 됐는데 모두 다 신고가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되죠. 그 중에서 시노펙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노펙스. 자, 보시면 장중고가 23%, 시가 0.9% 잡혔는데 왜 장 시작 전에 매매가 진행이 될까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그렇고 신고가 종목에서 이런 시세가 나온 겁니다. 아니 모든 종목이 막 10%, 20% 이렇게 하루 만에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모든 종목, 그렇죠? 모든 강세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간다는 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 시작 전에 공략한 결과 하루에 10% 정도의 수익 구간에 들어간다. 그렇죠? 테크윙, 레고캠바이오 뭐 비슷합니다. 쭉 올려서 보면 뭐 며칠 정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뭐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급등세, 그렇죠? 20%대 급등세를 보였고 쭉 올려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여기 보면 뭐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12월 19일, 그렇죠? 8시 53분 장 시작 전에 나간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버브 반도체, 자 내용 한번 보세요. 12월 19일이죠? 12월 19일, 12월 19일, 그렇죠? 이날 상한가, 그 다음날 10% 정도의 갭상승, 그리고 나서 하락하지만 너무 많이 올라서, 그렇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단일가 거래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신고가 구간을 거쳐가면서 발생을 한다. 어떤 주식이든요. 무조건 신고가를 거치지 않고는 주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는 계속 신고가 매매만 하는 겁니다. 올려봐야 뭐 비슷합니다. 쭉 봐도 여기 보시면 뭐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뭐 상한가 들어가고 난리를 치죠. 여기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 12월 18일 그렇죠? 정확하게 8시 50분에 매매 진행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12월 18일 그렇죠? 12월 18일 정확하게 그렇죠? 이날 상한가 들어간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 날도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13% 상승 그리고 그렇죠? 계속 4%대까지 강세 마감. 내가 그냥 여기 팔아도 돼요. 금요일날 올랐지만 여기 매도해도 되는 겁니다. 12월 21일 날 여기 매도해도 되는데 제가 왜 고가를 잡지 말고 저가를 잡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냐면
이걸 잡으려고 백날 노력해봐야 물리고 쓸데없는 보유기간만 늘어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쭉 올려서 보겠습니다. 뭐 KINX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한 10% 정도,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에코프로 머트리얼즈들 보더라도, 자 보세요. 여기죠. 12월 14일, 그쵸? 12월 14일 여기 보더라도, 자 12월 14일 8시 55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15일 20% 상승, 18일 그쵸? 26% 상승, 그리고 하락, 그쵸? 내가 충분히 고가를 못 잡더라도, 떨어지는 걸 보고 팔더라도 어떤 부분이 나와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는 충분한 수익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매매하는 과정에서요, 어떤 가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정말 이 주도주를 매매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연말 이벤트 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무료로 딱 1000분까지만 입장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한 500분 정도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연말 이벤트로 딱 그 1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이벤트 하나 더. 자 제가 지금까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쵸? 그 신고가 검색기, 신고가 종목을 추적할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어떻게 이 주식시장에서 수익 모델을 잡아가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쵸? 이 두 가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소통방에 들어와서 궁금한 거 묻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고 오세요. 공부를 하고, 대신에 이것도 무료로, 그쵸?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단,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소통방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볼게요. 전 그렇습니다. 지금 HLB에서 중요한 건, 그쵸? 외국인들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이미 고가로 가면 갈수록, 그쵸?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쵸? 외국인들이 손절하고 나가지 않는 이상에는 시세는 위쪽 그 방향을 갈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떨어지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 자, 변동성이 커지는 건 그냥 단기 전략일 뿐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한 100%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변동성이 커지는 건 오케이, 거기까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어야지 손절해야 된다, 그래서 3% 잘라라, 5% 잘라라, 이런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잡아야 돼요. 근데 그 잘 잡아야 되는 그 기준이 지금 구간에 있고, 디테일하게 내가 보유 기간을 좁히기 위해서, 그쵸? 줄이기 위해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꿀고 들어가야 된다. 그게 여기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자, HLB는 급등락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상승을 하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 올라가는 과정에서 리보세라니, 그쵸? 범용성이 계속돼서 입증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내용을 붙여서 생각하지 말자고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격만 딱 먹고 빠지면 됩니다. 근데 구간별로 최대 3개월로 잡고 매매를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야, 요 내용을 제가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죠. 근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제가 한 1시간 이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편집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해서, 그쵸? 이런 식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HLB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린 만큼 연말 그리고 연초에 어떤 신고가 종목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종목이 주도주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식의 매매 전략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지 그 부분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 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